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여기 매수가가 26,900원입니다. 네. 이게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봐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어,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10%예요. 비중 10%세요? 네. 26,900원에 10%이시군요. 네네. 아, 지금 팔지 말지가 좀 고민되시고. 아, 네. 이게 자주 빠졌다 올라갔다 해서 또 수익 난 걸 또 다. 근데 왜 안, 왜 안 파? 이제 지금 수익인데 수익에서 파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손실에서 파는 거야 뭐 좀 아쉽다고 해도 수익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고민을 할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까 봐인 거잖아요. 아,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한 3만 원, 3만 29,500원에서 3만 원 사이를 보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지금 오늘 보니까 29,200원까지 왔네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 오늘 네. 오늘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거의 근처에.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럴 때는 그냥 복잡하게 네.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 수익에서 파는 거야 사실 그렇게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또 조금 예. 더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내가 수익에서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 그게 더 예. 아쉬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비중이 뭐 10%라는 건 되게 작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절반이라도 먼저 팔아놓는 거예요. 아, 애매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냥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대응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27,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3만 원까지 보겠다. 뭐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간단하지 않나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네. 아, 한 번에 무조건 다 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 생각을 해요. 예. 네. 살 때도 그냥 나눠서 살 수 있어. 그죠? 아, 팔 때도 나눠서 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절반 정리하시고 27,000원, 3만 원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